우리 수철 마을의 그 의장님 및 어르신들께서 아, 너무나 이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최고급 호텔,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화려한 저의 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예. 내일 일어나서 오전에 그 수철 마을 이벤트로 연예인 관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고 나서 아, 제가 일어나서 꼬추밭으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1박 2아 이거 불러. 와, 물소리가 계속 나니까 누가 오디오 틀어놓은 것 같아. 비만 오지 마라. 근데 진짜 이상하다. 촬영 와가지고 처음으로 혼자 자는 것 같아. 나고도 아닌데. 다시 한번 이 멤버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국악의 성지에서 나은석 감독님과 함께 본인 입으로 누가 됐겠까지 나는 잠이 오지가 않아. 니들 걱정하느라고도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새벽 3시에 나한테 전화해봐. 나 전화벨 한 번 울리면 받는다. 오늘 새벽 3시에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감독님. 스피커폰이라서 바로 녹화가 됐거든요. 대신에 내가 받으면 너 어떡하지? 받으면요? 받으면 제가 아침에 6시 나와서 여기 같이 찍고 있을게요. 인서트. 대신에 네가 찍어. 네가 피디니까. 그럼 제가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그 약속 좀 철저히 지켜서 3시에 반드시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한 번에 받았다 그러면 멤버들로 인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한 걸 우리가 감독님께서 그건 존중해드리고 현장에서 감독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클로징하는 장소에서 만날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세요. 끝나요. 고문님, 예. 지금 차온 거 봤어, 내가. 잠시만요. 방송이니까 또 우선 술을 못 먹고 내일 촬영 그래. 끝나고 마셔야겠네. 1박 2일 멤버들이 어쩌면 너린데 진짜야? 나 이거 슬리퍼 신고 가는 거 받았으면 또 때려야지. 이게 사람이 뭐를 받아? 우리 나돌이 나왔잖아. 나는 좋은 게 없잖아 아무것도. 감사해. 빨리 주무시고요. 내일 뵐게요. 예. 아,
슬슬 준비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늘까지 또 걸으려면 또 한참 몇 시간 걸어야 되죠. 이늘까지 그 둘레길로 갈 거예요? 네. 둘레길로, 예. 그러면 여기서 3시간인데 이렇게 갔다는 3시간 걸리면 한 5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 아버지. 원장님 건강하십시오. 네. 전화, 부진에 가야 된다. 다시 가야 된다, 전화. 그 다시 가. 아, 다리. 너무해. 이제 뭉쳤잖아. 근데 걸으면 또 불려. 올라와. 빌려가지고 더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도착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 이제 탐구 생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 탐구 생활 페이지를 장식할. 어제는 곤충 및 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봤다면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채소에 대한 간단한 탐구 생활으로. 이거는 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옥수수, 옥수수죠. 옥수수 여기 옥수수 수염, 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어렸을 때는 옥수수 때를 잘라서 이렇게 막 빨아 먹으면 상당히 달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콩, 콩이에요, 콩.
밥에다 먹는 콩처럼 이 콩입니다. 몰랐죠? 깻잎인 줄 알았죠? 콩이죠. 콩.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 도레미파 이렇게 있고 밭 하나에서 다 벗어요. 오늘 메인입니다. 메인. 자, 우리가 집에서 먹는 고추. 그냥 일반 찍어 먹는 고추가 아닌 고춧가루를 만드는 고추죠. 그렇죠, 이장님? 고춧가루를 만드는 고추. 자, 이렇게 돼야지 이 고추가 이제 말려서 밭간에서 갈아서 하면은 빨간색 국산 토종 고춧가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골만 땄다고 나가고. 한 골 땄다고 나가라고요? 하고 났네. 이제 또 살아야 얘는 하긴 아깝죠, 제가요. 농사를 줘야 되는데요, 그죠? 와, 고추 키가 이렇게 크죠, 이게? 무슨 고추가 숨어서도 먹는 거.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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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수철 마을로 놀러 오세요! 1박 2일!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 한번 꼭 놀러 올게요, 진짜로. 여러분, 오늘 수근이 삼촌과 함께한 탐구 생활 재밌었나요? 네. 우주야, 보고 있지? 우주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만난 청개구리, 야. 소나무, 나비, 그리고 폭포. 여러분이 탐구 생활에서 만난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면 지리산 둘레길에 놀러오세요. 분명히 수근이 삼촌처럼 금세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리산 둘레길표 이수근의 탐구생활 겨우겨우 끝! 하고 한번 빌어보는디 흥보가 기가 다리가 구나 어쩌겠어 아이고 동그라미 원을 싹 보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감독님이 좀 띄워주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막 이렇게 돌고 됐다 됐네. 자연은 뭔가 영원, 어? 돌고 뭔가를 자연을 만끽해, 어, 그렇지. 돌고 아, 점프 좋은데 점프.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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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오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청년 이승규와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나는 정말 확신을 가졌어, 이번에.
다큐멘터리가 날아가면 나는 예능이 나가고 다큐가 나왔어 갔어 정말 참 뜻을 알았어 다시는 큐하지 말라고 아 아, 또 시작이다. 진짜 그늘이 없으니까 쉬고 싶으면 일단 가야 돼. 진짜 이제 TV를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여기 둘레길에 오시면 제가 걷는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벼들이 한참 자라고 있거든요. 또 오실 때쯤이면 진짜 추수 시절이 될 것 같아, 추수 계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황금 들판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예, 안녕하십니까. 둘레길 걸으시는 거예요? 오늘 몇 시부터 걸으셨어요? 7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이 코스만 걸으신 건가요? 지금 처음 걷는 거. 몇 코스인지는 모르겠고, 예. 주청까지 갈 거예요. 아, 그래요? 10시간. 혹시 오시다가 뭐 다른 1박 2일 멤버 보시면 어때요? 역시 2박 2일이에요? 네, 아, 여기. 둘레길로 지금 저희. 진짜요? 네, 다 흩어져가지고요. 저희 저기 막 오면서 와 네. 되게 젊어서 저렇게 힘들고 막 촬영하냐고 막 이러고 하는 예. 처음이라 아 일로 가시다 보면 있어요. 그러면 김종민 씨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요? 예. 김종민 무슨 뜻이네. 아이고 인월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인월로 가고요. 예. 저는 인월로 가고 좋아요. 여기만 가면 다 산길이에요. 다 산길이에요. 지금 그늘도 만나요 일로 좀 더. 다 그늘이요. 예. 여기가 여기서 지금 저 다리만 올라가면 계곡도 아, 나오고. 계곡도 나오고요. 아, 알겠습니다. 다 걸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네. 이런 일이. 예. 들어가세요. 누나, 이거 계속 오르막인데? 여기 좀 보세요. 아, 진짜. 대리야. 아, 산 정상이지? 여기 정상 같아. 운동할 때도 이렇게 훈련 안 했어. 하루 훈련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었다. 진짜 씨름은 심리전이고 방송은 체력전이고 전혀 바뀌어. 어, 그늘. 예능 필수여서 1 체력 2 그늘 3 에어컨 여기까지만 있으면 예능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와, 여기.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청년 이승규와 함께 아름다운 저수지, 옥계 저수지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 계곡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입수할 거 생각하니까 그냥 벌써 짜릿한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라면은 예! 라면! 라면 있어! 라면 끓이죠, 어머니? 라면 끓여? 예! 아이고, 오랜만에 보고 따위 테레비에서 본 양반이 왔어! 됐더라고! 둘, 넷! 라면 일곱 개! 박수 한 분이 할게! 예, 어머니! 아이고. 나물 너무 흘러가지고! 아, 좋다! 육봉이 형, 육봉이 형.
못 알아보겠는데요? 어, 그러나봐. 전화 안 받아. 어제 호동형님 전화했는데 승기가, 지연이가 밥 먹어야 되니까 편자 그러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 여기 때문에 돈 없이 갔다 온 사람들. 24시간 동안 라면 하나 먹었어. 와, 몇 우리가... 컬을 먹는 거 아니야? 어, 난 그냥 먹지. 이거 뭐 먹었는데? 원나면 설마 수철마을은 1박 2일 다 팬인 거야. 내가 어제 이장님 댁 들어갔는데 1박 2일 보고 계신 거야. 제 방송을 날 보니까 진짜 연예인 보는 건데 진짜 방에서 막 내 목소리 나고 밖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 마루에서. 근데 그 여자애들이 온 거야. 중학생 애들이. 그만 일단 어제 영상 통화해. 그래 그래 형 뭐라도 좀 바르고 하게 해야죠. 야 너 어제 되게 촉촉하게 나왔어. 그래요? 애들 막 혼나는데 영상 통화했어? 뜬금없이 저희 주제를 좀 말하자면 거창한데 아름다운 청년 이승기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진짜 재수없다는 눈으로 본다. 자, 예, 정리 되십시오. 예.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인월? 우리 조기 마을 보이는. 멋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계 가세요. 네. 예. 금계. 네. 예, 금계. 고생하세요. 오, 파이팅. 오, 테레비가 또. 수고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진짜? 걱정된다. 지금 뜨거운데, 뜨거운데, 뜨거워. 그러니까 서로 말도 못할 거야, 힘들어서. 차 보인다! 예? 차 보인다, 차 보인다! 어! 자! 노란 차! 자, 우리. 노란 차! 우리 승합차! 1박 2일 승합차 드디어 우리 눈앞에 목격이 됐습니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예. 자, 저희가 오늘 우리 1박 2일. 찍어서 돌리길 최종 목적지 같은데요. 마지막 스피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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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고요?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만 사랑해. 야, 고생했다. 여기에! 야! 멋지. 아 누가 산코스 싶대요. 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어. 다 그런 마음이야. 영은 일찍 일어난 거야. 일찍 일어나서 왔어. 난 20km 걸었어. 일찍 일어나면 4 시간이면 가는 건데. 나 6시. 그래 안 그래? 어디서 그런 거야? 6 시 일어나서 갔으면 지금 11시면 도착했을 거 아니야. 안 좋은 천천히 갔어도. 어 그럼 사람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지. 뒤에서 하면 그 앞잡이 짓담아 하는 거지. 이게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라니까. 고생하셨어요 형님. 코미디언 아이가. 아 사랑해요 형. 저 봐봐. 어? 절한다 이제 봐봐 절한다. 몇 뒤야 뭐? 봐봐 절한다 형 봐봐. 정말 기라. 감사합니다. 형, 우리가 저 섬 속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어지요 강호도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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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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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2일 아이가! 1박 2일 아이가! 와, 땀벌, 땀벌. 형님, 나 근데 이번에요. 네네. 하면서 느낀 게,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외로움? 고독? 아, 이번 그... 여행이 오프닝에서 각자 헤어져가지고 클로즈에서 만났던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예.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떨어지지 마. 이제 그만해요. 이제 떨어지니까 이 형이 보고 싶고 이 형이 그립다는 걸 느꼈습니까? 은지워, 은지워. 은지워, 은지워. 2주 동안 촬영할 때까지 거의 연락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냥 서로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 의리와 정이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다른 데 갔다. 정말 반갑고 되게 의지되고 좀 뭐랄까 그 애틋함이 있어요. 1박 2일 형들 호동이 그러잖아요. 보면 짜증나고 안 보면 걱정된다고. 이 종민이 사태에 대해서 종민이 사태까지 간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지 말자. 한 명씩 떨어지면 외로워서 죽을 거야. 근데요 내가 때렸어. 두 분 다시 이름 한 번 주세요. 한 번 그냥 뭐 알아서 빠지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는데. 아니 원래 그렇게 컨셉이 안 그러면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말주변이 없어요. 네. 좀 말이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따로 나와요. 예? 네, 1박 2일 하다 보면 좀 더 자신이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시면. 네. 예, 더 이제. 이제는 내가 해나가야 된다. 이건 뒤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무조건 전진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1박 2일에서 누가 제일 좋아? 요즘에는 아 저번에는 강호동이었는데 이번에는 김영현이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실제로 보는 게 좋아. 아 맞아요. 진짜로? 실제로 보는 게 나아요. 진짜로? 아 칠갑산 할머니들 앞에서 부르는데 박수만 쳐주시고요. 호방매는 제이산에서 왜 칠갑산 부르냐고. 감사드거든요. 예. 아니 무슨 이유 있습니까? 아이고. 참 많이 더 봤는데. 예.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어 웬일이에요? 아이 우리 어때? 아이 많이 봤는데 우리가. 드디어 만나서 왔는데. 드디어 만나서 왔는데. 시간이 어디? 서울로 왔네. 하나 둘. 우이. 한 번도 못 누웠어. 아이고. 무서운 기관들이 찾아갔다. 지리산을 닮은 넉넉한 사람들. 두 발로 걸어야만 보이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유 반가워. 아들과 자.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난 이 모든 것들이 값진 선물을 저마다의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씨였습니다. 전세야 1박 2일 시작한다.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지리산에 열려있는 옷은 지금 다 완전 한 코스도 남겨놨지 않고 지금 우리가 다 완전 거 아닙니까? 대박이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국방송.